맞춰볼게요. 어떤 모양일까요? 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들.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자, 입이 빨개요. 이거 아, 발 바퀴가 바위. 이렇게 물속에서 막 이렇게 오리. 딩동댕 맞췄습니다. 우리 꽃마을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고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좀 뒹굴뒹굴 잘 지내고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바닥과 계속 굴러다니면서 바닥 문의하고 있어요. 저는 쇼파와 무라이체. 아, 언니들, 우리 새해는 더 씩씩하고 튼튼하게 지내기로 약속했잖아요. 벌써 까먹었어요. 농담이죠. 저는 지난주 언니랑 듣기 이야기를 듣고서 매일매일 성경을 어른들께 조금씩 읽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교회 목사님들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듣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읽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면 더 좋잖아요? 오, 맞아요. 와우. 그럼 우리 언니가 책을 읽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또 듣는 건가요? 그쵸. 그럼 듣기와 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 맞다. 우리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시작하기로 했죠? 네. 자, 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책을 읽을 거예요. 어디서든 무엇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알아듣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서에는 성막을 지키던 엘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슬프게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거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노력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기에는 너무 바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신들이 가져가기도 했고 성막의 여인들을 괴롭히기도 했죠. 그런데도 엘리는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보다 자신들의 아들들을 아끼기만 했어요. 엘리와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무엘서에는 엘리와 아들들 이야기 다음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무엘은 엄마 한나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는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아이였어요.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말을 뜻이에요.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잠을 자던 사무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은 방금 들은 소리가 하나님이 부른 소리인지 모른 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죠. 무려 이런 일이 세 번, 몇 번? 세 번이나 반복되죠. 엘리는 여러 번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려주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돌아온 사무엘은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슬프게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율법을 무시했던 행동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거든요.
어때요 언니들? 이 책 읽는 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저는요 사무엘이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 우리 두 명 언니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해요. 언니예요 언니. 우리 친구들은 더 훌륭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은 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줄게요. 언니, 그 다음 페이지죠? 네, 영어를 읽을 뻔했어요. 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아래에 나가는 말씀처럼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어딜 가길래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떨어져 살고 있어서 설교를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지난주 얘기처럼 듣기와 읽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 텔레비전 재밌는 거 너무 많고 만화책도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영상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놀이터 가서 노는 게 더 재미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읽는 거 힘든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읽고 잘 들었을까요? 그쵸.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니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언니들도 함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하는 걸 해볼까요? 좋아요. 그리고 더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